경찰이 6월부터 청록색의 새 제복을 입고 한여름 근무를 시작합니다. 그런데 세탁시 시커먼 물이 뚝뚝 떨어지는 등 불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그럼에도 경찰은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얼마나 물이 빠지는지 김도영 기자가 직접 세탁해봤습니다. 다시 한번 경찰이 공개한 새로운 제복 홍보 영상입니다. 상의가 청록색, 바지는 남색으로 오는 6월부터 착용할 수 있도록 현재 보급 중입니다. 청록색은 법 집행은 엄정하되 항상 따뜻하게 국민을 대해야 하는 경찰에게 어울리는 색이며 하지만 새 제복을 세탁했더니 물이 빠진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마치 물감을 탄 듯한 청록색 빨래물과 세탁 중인 제복을 함께 찍은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. 제가 들고 있는 건 청록색 새 제복의 원단입니다. 제가 직접 세탁해보겠습니다. 5분 정도 손빨래를 하자 물이 청록색으로 변하는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. 경찰은 조달청에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그쪽에서 전문 시험장 다 마쳤으면 스마 테스트와 그 부분에 신뢰를 하는 거죠.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제 경찰들이 같이 서 있으면 세탁 횟수에 따라 옷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것 아니냐. 땀 흘리면 몸이 파랗게 물들겠다는 등의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도영입니다.